디펙트 연구 컨셉 개쓰레기인 거 봐. 답도 없다. 답. 으둠. 번개 고체. 디펙트는 구체질. 찍기다. 확집. 박대리. 할퀴기. 에임 수준. 축산기. 이걸 찍기가 안 나오네요. 반쪽. 냉정한 물고기도 자기. 버퍼. 조각 모음. 버퍼랑 조각 모음 중에 뭐가 좋을까? 소비? 자그마한 보석이. 오리아르콘. 창공지능. 뇌우 큰 파일. 도약 FTL. FTL 넣을까? 펜촉 관리하게. 빠지직.
용. 아, 축전기 왜 안 썼지? 아, 축전기는 써도 되잖아. 전기 역학 미만 잡. 이거 리얼. 저거 편향 나왔으면은 좀 고민해봤을 텐데 편향도 없으니까 무조건 역학이다. 코스튬을 안 나왔네. 젠장. 코스튬을 없는데 뭐 쓰지? 땡? 땡. 아. 노갈. 1. 아, 오리아르콘. 아, 소순. 불편. 반복이다. 편향도 나왔다. 반복뿐인데 반복 넣고 싶은데. 수비 카드가 지금 제일 급하지 않나? 평형 넣을까? 아 근데 오리아르콘도 있는데 좀 째도 되지 않을까? 편향부터 넣을까? 폭풍. 구상은 필요 없을 거고. 폭풍 하나 할까? 폭풍 여러 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물카 일곱 개나 있으면? 아저씨 밥 좀. 버퍼 학살자. 버퍼 특 1댄 막음. 냉뿔. 죽은 거 아뇨? 죽었는데? 아 이건 핸드가 좀 그랬다. 근데 펜쪽 보면 살 수 있나? 펜쪽 서순이 잘못했네. 서순 겜. 역장 잡아놓을까? 지금 파워카드 다섯 장이지.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까시고! 아이고... 까시고 이런...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는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또 졌어... 펜촉광성 냉정함이 낫지 않을까? 아까처럼 아까 꿀 안 날려면? 냉정함이냐 번구냐. 백소 폭풍 백소 자가수리 부팅 과정 코어 서지 서지 편향 꽃샘 추위 강화 카드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네. 짱공 히히히 감사합니다. 히히 히히히 펜촉제기로 살았습니다. 유전 알고리즘 이서지 1편향 더 많은 폭풍 난죽경업 방열편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을까? 한 마리만 잡을까? 전기역학만 빨리 뜨면 다 잡긴 할 텐데. 으! 개 싫어 진짜. 뚱땡이 그레블린
아, 내 펜촉. 아씨. 주워다 먹 빨리. 금강저. 전류타격. 역창. 축전기. 축전기 하나 더. 빙하? 고밸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빙하 넣자. 서지 팩트를 빨리 돌아온다. 아이고 내 펜촉. 홀로그램. 편향이 먼저 나와도 홀로그램이면 안심. 편한 위장 크림. 오버클럭. 클럭 오버. 오버클럭 괜찮을 것 같은데. 자가 수리. 아이. 아니 수비 강화 왜? 아이고 내 편향 돌려주세요. 내기호체 쭉 모아서 파괴광선 맞고 약방어 아주 편한. 아이고 이런 저 마을놈의 펜촉. 퍼펙트는 일단 안 됐네. 드로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위모. 옆장에 파지직에 눈을 키기에 FTL 뭐 달라줄 수 있어서 나쁘진 않겠는데. 그래도 안 쓸 거야. 삼서지 메아리. 메아리 코스트 안 될 텐데 아마. 이번에 코스튬을 나올려나? 예, 뭐 핵배밖에 없잖아. 저주 열쇠 떴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핵전등.
방열판, 융합, 융합이라도 쓸까? 이거 덱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약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축전기만 더 짓고 카드 구체 생성만 더 넣으면 되나? 서지 편향이면은 사실 그렇게 밸류 걱정 안 해도 되긴 한데. 엘리트 많이 잡는 게 낫겠지. 아, 룬축 너무 좋다. 눈보라 사까? 폭풍 지금 사기엔 늦었겠지. 폭풍 그만 사자. 하나 있으면 되겠지. 백년 퍼즐이랑 눈보라 이렇게 살까? 어서오세요. 룬축전기, 축전기, 소비. 근데 소비 안 써도 지금 충분히.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아, 메아리를 까먹었네. 홀로그램. 필요 없나? 역장 가져오고 이럴 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대기변은 홀로그램 하나만 있어도 되나? 아, 홀로그램 넣고 눈을 키기 강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메아리 자꾸 까먹네. 방열팬. 강화된 카드가 별로 없구만. 넘길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카드 다 넘겨도 될 정도로 기회가 남아있어. 한번 넘기. 아, 약화 박았어, 냉동물. 쓰지 편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덱파워가 그렇게 모자란 건 아니고 템포가 좀 느려. 덱이 36장이라서 부팅 과정 버퍼 부팅 하나 넣을까? 과로님 뜬금없지만 사실 디펙트는 이마코스인 투사를 모티브로 만든 게 아닐까요? 일단 투사랑 디펙트는 공통점이 많아요. 디펙트는 시작할 때 처맞으면서 빌딩하는데 투사도 시작할 때 덤피 될 때까지 그냥 처맞잖아요. 님 근데 투사는 챔피언이잖아요. 어딜 고글 로봇이 투사한테 비비죠. 번개구체 되돌리기 터보 방열판도 있고 터보 하나 넣자. 오버클럭도 있는데 태보하는 미친 로봇. 그 외에도 아크는 악마랑 친구 살든 유령 이랑 친구인데 디펙은 친구 없어요. 이마코스 다른 두 마리는 사실 뽑는데 투선 혼자 다 처맞는 친구 없다. 아 친구는 부채 친구가 있어요. 아 맞아, 메아리 베타한테 보면은 친구 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 걸렸다. 그런 걸 친구라 할 수 있나요? 아니 나는 나와 연애한다 책 못 봤습니까? 연애도 하는데 어?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지. 고대 차 세트 아이고 내 편향. 근데 나는 나와 연애한다 그 책은 대체 내용이 뭐야? 책 표지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책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 편향. 화면 속에 중식을 틀어놓고 밥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딱 멈췄을 때 무엇? 어, 해시계다. 박대리 넣어놓을까? 밥 먹을 때 중튜브를 틀어놓는다면? 밥 먹다 잠들어서 국에 뽑았고 사랑. 박대리 아닌 것 같은. 세 장 넘겼지 이제. 38장의 회시에
으아, 혐도미 진짜. 아유, 내 체력 어떻게 아끼고 아낀. 내 체력 이렇게 다 날라가네. 그지 같은 혐도미. 이제 남은 카드 다 걸러도 되는데 눈알 퀴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코스트도 없는 똥패트 3장 스킵하지 않았나? 이제 네번 남았겠네요. 재파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쯤 되면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요약하면 뷔페트는 친구 없어서 혼자 두들겨 맞고 다 쳐맞아야 슬슬 기동하고 메아리라는 상상 속이 친구를 가졌으며 아니 상상 속이라니 실제로 있어요. 이런 놈과 비교해서 미안해. 카카카카카카카라라라. 메아리는 실존한다. 이것도 걸러야 되나? 친구는 헬로 월드가 있어요. 헬로 월드가 있어요. 컴파일 드라이버도 필요 없겠지. 네, 걸으는 게 낫겠다. 가방이다. 이걸 신성을 주네. 어떡하지? 카드 강화 거의 다 되긴 한데 신성 하나 쓸까? 카드 거의 다 강화된 것만 집어가지고 딱히 신성 효과가 없다. 승천 올리는 거요? 글쎄요. 너무 옛날에 올려가지고. 가방. 이거 50장 돌려가지고 편향이나 찾을까? 파워카드 찾는 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향이다. 서지다. 백수, 빙하, 냉정한 메아리. 메아리 어차피 코스트 없어서 못 쓸 거 아뇨. 오한, 냉정한. 아, 냉정함은 넣어도 될 것 같아. 오한 넣을까? 3코덱이라 많이 아쉽네. 냉정함 많으니까 백소 넣자. 서지 하나 더. 3서지 2편향이다. 달팽이. 꽃샘? 일제 사격? 명중? 딜 모자랄 것 같으면 명중 챙겨가도 될것 같은데. 딜 안 모자라겠지? 버르자.
더러운 달페이즈. 서지 좀 줘요. 쓰지 다 밑에서 박혀있네. 에잇. 망했다. 달팽이가 망한. 카카. 어디까지 써야 되지? 서지 편향만 쓰면은 그냥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방열판까지 쓸까? 서지 편향만 쓰자. 아, 다른 거 써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미친. 방열판까지 쓸 걸 그랬다. 39. 편향도 없지 이제. 축전기까지는 써도 되겠는데. 대충 전기 올리고 레디만 하면 되지. 대기 마을 3장이라서 템포가 좀 걱정이 된다. 파워포션. 지금 서지가 한 장 더 많아가지고 속도포션에다가 걸면 될 것 같은데. 카드 살 거 없겠네. 폭풍 하나 더 넣으면은 좀 템포 빨라지긴 하겠다. 강화가 안 돼 있는 게 문제긴 한데.
핸들 꼬라지가 가관이. 폭풍 반복. 반복으로 저거 고동딜 막아. 고동딜 막아야지. 서시를 써야 되나 폭풍을 써야 되나? 지겠는데? 딜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 파열판 밑에 있고. 이제 좀 파워 올라오는데 그러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편향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조금만 더. 눈보라 계약하네. 아 됐다, 이거만 막으면 이긴다. 이겼네. 심장 더 접세. 그래, 물음표 카드 7장인데 치면 안되지. 아까 하위모 하려다가 죽었어. 하위모는 물카 7장으로도 안되나? 근데 물카 7장이라고 해봤자 10장이니까 물카 전 경기에서 꼴난 부장 많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경기는 2장씩 집을 수 있고.